자, 두 번째 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사연이고 드라이브 시스루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드라이브 시스루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붕어형님. 친구 인맥 관련 질문입니다. 앞서 붕어형님 인간관계, 친구 등 관련 영상을 보았지만 그래도 한번더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친구와의 트러블로 친구랑 헤어지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랑 이 친구는 고민, 집안사정, 정치 얘기 등 스스럼 없이 말하는 사이 정도의 친한 친구입니다. 솔직히 저는 이 친구 아니면 만나는 사람도 잘 없고 다른 친구도 있지만 몇 개월에 한번 만나는 정도입니다. 이 친구랑 헤어지게 되면 저는 혼자입니다. 참 친구 없이 혼자 아무런 감정 없이 잘 살아가는 사람 보면 부럽습니다. 저도 시간이 지나면 이런 사람이 될수 있을까요? 솔직히 지금 많이 외로운 감정이 많이 드네요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러니까 불알 친구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정말 가난 친한 친구와 뭐 트러블이 있는데 아, 그 친구하고 앞으로 이제 못 만나게 될 생각을 하니까 벌써부터 좀 힘들다 이 말이죠. 사실 이 친구 나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친구가 나이가 어리거든요. 사연자분이 20대 초반입니다. 아, 부엑스 친구까지는 아니고. 고딩. 그뭐 때문에 트러블 생겼는지 좀 얘기할 수 있을까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사실 20대 초반이면 친구들 많이 만날 나이죠. 말실수요. 뭐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그 친구 자존심을? 근데 그 친구가 아, 그래요? 그 친구 사과를 안 받아요? 전화 안 받아? 전화 같은 거안 받아 이제? 카톡 같은 것도 씹고? 기분이 많이 나빴다고요. 뭔지 알것 같아. 뭔지 알것 같아. 이거 잘 들어요. 시스는 잘 들어요. 여러분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친구 사이에 이거 하면 안 돼요. 여기 보면 제가 단서를 하나 발견했는데,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야. 자, 저랑 이 친구는 고민, 집안 사정, 정치 얘기 등 스스럼 없이 말하는 정도의 친한 친구. 이게 문제. 이게 중요해. 나이 먹으면 스스럼 없이 말하면 안 돼요. 이게 오히려 발등을 찍는 경우가 됩니다. 예. 네. 아까 영리라고 하셨는데, 바로 이거예요. 오히려, 봐봐. 고민, 집안 사정, 정치에 이게 민감한 거 아니야. 편한 게 아니죠. 민감한 겁니다. 치부 중에 상치부죠. 이걸 스스럼 없이 얘기한다고 하지만, 스스럼 없이가 아닙니다. 스스럼 없이가 아니에요. 어떻게 스스럼 없이 얘기합니까, 이거를? 자, 고민 집안 사정은 뭡니까? 그 사람의 아픈 구석까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친구도 나의 아픈 구석까지 다 알고 있겠죠. 그리고 정치라는 게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정치 이념이라는 게. 수시로 변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많잖아. 특히 친구끼리 이거 얘기하면 안 돼. 이거 얘기하면 안 돼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절교하기 딱 좋은 주제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지역 살다가 어떤 친구가 이제 타 지역 갔어. 타 지역 가면 이거 변해. 이 색이 변해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안 싸울 것 같습니까? 생각이 변해요. 가장 싸우기 좋습니다. 아, 그러니까 트러블이 일어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심해야 돼. 오히려 있잖아요, 여러분. 많이 알고 있다는 게 싸울 수 있는 거리가 많다는 겁니다. 많이 알고 있다는 게. 취업 얘기도 하면 안 됩니다. 취업 얘기. 그러니까 취업 얘기도 하면 안 돼요. 민감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적당한 거리라는 게 필요합니다. 적당한 거리. 자, 잘 들으세요.
이건 헤어지게 될 수도 있다고 했는데 헤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말 실수를 한 겁니다. 이것도 웃기지 않나요? 자, 님이 취업 얘기하다가 그냥 내가 좀 선을 넘어가서 그치 기분 나쁘죠. 그게 다예요. 이거 왜 헤어지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 친구 끝내자고 얘기한 것도 아니잖아. 잘 들으세요, 시스루님. 이것도 본인의 지혜림작 아닙니까? 그 친구가 정말 보지 말자고 얘기했습니까? 명시적으로? 앞으로 보기 힘들다. 각자 길 가자. 너하고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명시적으로 표현한 적 있었어요? 아니에요. 짐작하지 마세요. 짐작이라는 게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사과 받아줬다고. 그러면 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서로 간에 좀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이걸 왜 헤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냥 아, 이 친구한테 내가 좀 너무 깊숙한 얘기는 하면 안 되겠구나. 앞으로 말하지 조심해야겠다. 좀 거리를 좀 둬야겠네. 민감한 건 건드리지 말아야겠다. 좀 만나는 횟수 줄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거리를 두는 거하고 헤어지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단지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의가 상해서 내가 좀 실수를 했으니까 다음부터 조심할 수 있도록 민감한 건 얘기하지 않아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에 대한 정의를 바꿔야 돼. 시수님. 시수님이 문제가 뭐냐면 그거예요. 진짜 친구라면 이런 거 다 얘기해야 된다고 사는데 아니에요. 나이 먹으면 아니야. 이 마음까지 버리셔야 돼요. 이걸 버려야 저 친구가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이걸 계속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그런 거예요. 친구 관계라고 하면 뭐 집안의 어떤 대소사라든지 그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사정, 내부적인 갈등, 깊은 속내까지 다 알고 다 털고 얘기해야 친구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친구 사이에 갈라져요. 나이 먹으면. 나는 이게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 사회. 이거 바로잡아야 돼요. 어릴 때야 그랬지. 어릴 때야 뭐 터놓고 얘기할 사람이 없으니까 학생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성인의 관계에 대해서는 좀 달라져야 됩니다. 성인의 관계에 대해서는. 성인이잖아요. 사연자분. 나이 거리지만 성인이에요. 성인이면 막 물어보고 막 얘기하면 안 됩니다. 특히 오랫동안 어릴 때부터 알고 지냈다 실수하는 게 뭐냐면 어릴 때 그 기억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기억이 고스란히 남아있으니까 그 사람의 어떤 아픈 부분 있잖아요. 뭐 가족사 이런 것들을 그냥 막 물어봐요. 막 얘기해. 근데 그게 그 사람한테 치명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차라리 모르면 얘기는 안 할 거 아니야. 모르고 안 친하면 얘기는 안 하는데 그래도 고등학교 때 뭐 그 친구 부모님 따위 그 집 사정도 아니까 물어보는 거야. 뭐 가족들에 대해서. 근데 막상 듣는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시소님. 이게 헤어졌다고 말하기 그렇습니다. 그냥 아 확실하게 내가 좀 선을 좀 지켜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특별한 날 있을 때만 보고 그냥 근황 물어보고 이 정도만 하면 돼. 우리가 보면 좀 그런 거야. 정말 친하면 뭔가를 공유해야 된다고 사는데 그 마음을 버려야 돼요. 내 진심을 터놓을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마음 하나가 오히려 나한테 안 좋게 다가올 수 있어. 그리고 아까 취업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취업 얘기 잠깐만. 자, 20대한테 취업 얘기는 좀 예민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뭐 취업 얘기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제가 20대 때 친구 관계 많이 깨진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보통 20대 나이 먹고 군대 갔다 오면 뭐 좋은 얘기 할것 같습니까? 아니죠. 먹고 사는 얘기합니다. 너 졸업하고 뭐 할래? 공무원 시험 칠까? 아, 생산직 지원했는데 될까 말까 뭐 이런 얘기해요, 여러분. 이거 얘기하잖아. 그러면 막 서로 막 건드리거든. 야, 넌 뭐 언제까지 뭐 그러고 살 거냐? 너 취업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얘기를 좀 삼가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좀 예민하잖아. 뭐 본인도 좀 스트레스 많이 맞는 부분이긴 한데, 알아서 하겠죠. 본인 도와줄 거 아니잖아. 꼭 보면 친구 관계 그렇잖아. 꼭 도와줄 것도 아닌데, 아는 것처럼 막 물어봐. 훈수를 줘요. 별로 도움도 안 되는 훈수를. 그 사람이 알아서 할 문제인데. 그러니까 취업에 대한 문제는 각자 해결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각자 자기가 가진 능력으로 이제 준비해서 들어가야 되는 문제 아니에요? 어떻게 도와줍니까? 나도 내 코가 석자인데. 안 그래요? 시스루님? 그러니까 지금 시스루님 문제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 아, 그냥 이 친구하고 좀 적당한 거리 두면서 선 넘어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본인 이런 거야. 이 친구하고 관계가 끝나면 난더 이상 이제 말벗이 없는 거고, 그건 난 혼자 지내야 되는 건데, 아직 혼자 지내는 것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이 불안감이에요. 여기에 왜 그렇게 많이 집착을 해? 보니까 좀 시스루님이 좀 그런 정서적인 좀 안정감이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동안의 사연을 보면. 누가 옆에 없으면 난 어떡하지란 마음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근데 별일 없어요. 팩트로 말하면 별일 없어. 그러니까 친구가 있어도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뭐 알아서 잘 지내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예. 네. 원래 열심히 살았으니까 머리 자리 들어가서 잘하고 살 거야. 나도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뭐, 2년 되면 또 보는 거고. 뭐,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이렇게 편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나이 먹을수록, 친구라는 가치가 점점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내 인생 여러 가지 문제를 친구들이 해결할 수 없거든요. 나이를 먹을수록. 그리고, 친구를 만난다 하더라도 나이 먹은 상태에서 만나면 뭐 추억 얘기할 것 같습니다. 추억 얘기한 사람도 있지만 현실적인 얘기를 합니다. 현실적인 먹고 사는 얘기. 그러면 서로 자존심을 건드리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쉽게 건드리거든요. 어떻게 보면 시선이는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 회사에 취업을 해가지고 일하고 있는 입장이면 이런 고민을 안할 거예요. 왜냐, 왠지 아세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배부른 고민일 수 있어, 시선이. 내가 지금 학생이니까, 아직 뭔가 이뤄놓은 게 없으니까, 불안해서 옆에 누군가를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마저 없어버리면 난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 근데 만약에 님이 어디 괜찮은데 이제 취업해서 일하고 있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자기 바쁩니다. 씻고 자기 바빠요. 돈 벌어가지고 이걸 뭐하지? 이 생각합니다. 괜히 친구 전화 오면, 아, 임마는 뭐 맨날 놀고 있나? 왜 자꾸 전화 오는 거야, 진짜. 이해나 좀 하지, 진짜. 하, 진짜. 내가 돈 버는 거 알고 또돈 사달라고 하네, 또. 아유. 부담스러워, 이게. 나도 일하느라 피곤해 죽겠는데. 봐봤자 또 뻔한 얘기 할 거면서. 아, 술값을 누가 내나? 또 이런 얘기 한다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앞으로 그 친구하고 연락하고 지내. 연락만 해, 연락만. 연락만 하고, 쓸데없는 거 물어보지 말고. 쓸데없는 거 물어보지 말고. 어차피 그 친구 취업 문제는 그 친구 알아서 문제니까, 시스루님 취업 문제도 시스루님 본인이 알아서 할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거기 깊게 개입하지 말고요. 적당한 거리를 두면, 그 친구도 이해할 겁니다. 뭐, 그러다가, 어느 순간 뭐, 연락이 끊기고 혼자가 되면 뭐, 살아가는 거죠, 뭐. 자, 여기 보면 이런 말 있습니다. 참 친구 없이 혼자 아무런 감정 없이 잘 살아가는 사람은 부럽습니다. 근데 원래부터 이렇게 혼자 잘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라는 게 외로움이 근본에 깔려 있는데, 이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익숙하지 않아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집단주의에 굉장히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막상 혼자가 되면 방황도 많이 하고 나락이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많이 거쳐 이 사람들도 처음부터 잘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나름 이것저것 해보면서 자기한테 맞는 거 찾아가면서, 그러면서 익숙해지고 하다 보니까 잘 살아가는 거지, 처음부터 잘 살아가는 사람 없어요. 그냥 뭐 혼자 지내는 것이 딱히 나쁘지 않고 적응해보니 괜찮은 것 같아서 쭉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게 맞는 건 없어요. 한국 사람 특히 안 맞아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모여있고 같이 하고,
졸업 안 하고 함께 움직이고 이런 것들에 굉장히 빠져 살기 때문에 성인대 손자가 되면 대부분 적응을 못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 그렇게 만들었잖아. 한국 사회가 절대 혼자 놔두지 않잖아요. 학교 다닐 때만큼 무조건 어울리게끔 하잖아요. 근데 학교를 딱 벗어나게 되면 갑자기 내가 혼자 이제 딱 남겨지게 되면 그때부터 내 혼자서 이제 살아야 되는데 한 번도 연습해본 적도 없고 배워본 적도 없어요. 우리나라 학교라는 게 좀 그래. 막상 필요한 건 가르쳐주지 않아요. 안 그래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1인 가구 되고 이제 혼자인 시간이 많아지게 되는데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어떻게 힐링하는지 자기 취미 어떻게 가진 데에서는 어떻게 된 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 어떤 데서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정작 필요한 건 안 가르쳐주네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정말 필요한 거는 학교라는 곳이 이러니까 교육이 욕먹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무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본인 하는 거 집중을 해요. 지금 이제 사연자분도 이제 취업 준비해야 되잖아. 취업 준비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준비해야 되는 것도 많잖아. 내가 준비해야 되는 것도 계속 집중하면 좀 이런 불안감이 좀 해소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지금 불안하다는 얘기는 뭐 하나 제대로 꽂혀가지고 하는 게 없다는 얘기처럼 들리거든요. 내가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활용하지 못해서 뭔가 내가 몰두하는 게 없어가지고 불안합니다. 외롭다고 느끼는 사람도 마찬가지. 외로움을 불안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막상 시간이 있는데 할 게 없어. 막상 뚜렷한 취미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 활용할지 몰라. 활용할지 모르니까 맨날 방구석에 누워가 유튜브나 본다거나 TV나 보고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외로움이 더 증폭이 되죠. 불안하기도 하고. 쉬는 날 있어봐야 뻔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외로움이 불안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불안감 해소하려면 내가 뭔가 몰두할 수 있는 거. 내가 지금 최선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거기에 몰두하면 돼요. 학생이라고 하면 공부가 있겠죠. 뭐 스펙이나 자격증. 직장인이면 취미생활이 있겠죠. 여가생활. 그런 거에 몰두하면 웬만한 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인간관계에 크게 집착하면 안 돼. 지수는. 아 그냥 그런갑다고 넘어가는 게 제일 좋아요. 이 친구도 언젠가 나한테 언젠간 편하게 볼 수 있겠지 생각하고 두고두고 보면 돼. 앞으로 선 안 넘어가고. 그리고 외로운 감정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고 미리 연습한다 생각하고 어떻게 이 시간을 잘 활용할까 이런 것도 잘 생각해 보시고 시행에 나가다 보면 뭐 혼자 있다고 해서 막 그렇게 불안하지도 않을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사람들이 혼자 있으면 뭔가 불안한 감정 느끼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 혼자서 뭔가 해본 적이 없으니까.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 감정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들을 좀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앞으로 연습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이제 1인 가구 늘어나고 혼자서 뭔가를 해야 되는 시간이 많아지고 사람 만나기 힘들어지는 그 순간이 반드시 여러분 개개인한테 찾아오기 때문에 대비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고 우울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